슬픕니다. 이 너무나도 화창하고 이 따뜻한 햇볕을 박근혜 대통령님과 같이 언제 같이 쪼이면서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될 텐데 그게 언제일까 하는 마음을 오늘 가졌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따가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심은 탄핵무효!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저 악랄하고 뻔뻔한 조국과 함께 공수처를 통과시켜서 이 나라를 급기야 자기들 마음대로 좌파 정권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를 드디어 드러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여, 사랑하는, 존경하는 애국 국민들이여,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노해서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집회에 나오시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태극기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국민 여러분들, 여기 진실이, 오직 정의와 진실이 있는 바로 이곳, 오직 우리 공화당입니다. 저들이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길바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정의를 부르짖을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고 동조하지도 않았고 외면했던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의입니까? 그들은 위장 보수입니다. 절대 위장 보수, 위장 우파에 속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얼마 전에 전 땡땡 목사님이 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직자면 정의와 진실을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폄하하는 발언을,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저 돌 땡땡땡이 어쩌고 저쩌고, 미친 개새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발언이었는데 10월 9일 드디어 또 우리 공화당을 폄하하고 거짓 선동을 많은 발언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집회에서 돈통을 돌렸다는 등 무슨 배지를 하나 더 달겠다고,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가소롭게 한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우파입니까? 아닙니다. 전 땡땡 목사, 누구의 앞장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제발 우리 공화당을 폄훼하고 선동, 거짓 선동하는 그 입 다물라! 여러분, 대목사, 대목사, 국민 여러분, 네. 태극기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국민 여러분, 네. 우리 공화당이 진실입니다. 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얼마나 교활하면 닉네임이 황교활이겠습니까? 저자가 여러분 피가 빨갛습니다. 본매로 골수가 빨갛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멘토요, 급기야 특보로 임명을 했는데 그 김현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은 5.18 민주화항쟁 회장을 지냈고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1989년 민족민주운동연합 국제연맹 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피가 완벽하게 빨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치적 멘토요. 그런 황교안이 진정한 보수 우파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가짜 우파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 우파에 속는 순간 이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국민 여러분께 구합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오직 진실이고 박근혜 대통령만이 정의이며 우리 공화당만이 이 정의와 진실을 지켜갈 오직 하나 이 나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거짓 선동을 한다고 우리가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정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유튜버님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언론 플레이하는 가짜 어영 언론들과 대응해서 진실을 보도하는 이 유튜버님께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예! KBS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KBS 사장, 어영 언론 집어치우고 진실 보도하라! 문재인 떨거지 저 유시민과 같은 한마디에 어중이 떠중이 노릇하는 저 KBS, 그리고 거기에 기생충처럼 들렀던 어영 기자들아, 진실을 보도하고 국민 앞에 당당하라! 구하겠습니다.